어떻게 보면 재즈가 되게 생소한 음악이잖아요. 요즘엔 대중음악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니까. 네. 재즈를 어떻게 들으시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카페나 레스토랑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음악이라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 레스토랑이나 혹은 라이브 뭐 재즈 공연 뭐 카페에서 혹시 듣게 되시더라면은 이런 게 재즈의 느낌이구나, 재즈의 맛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보컬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예를 들어 노래곡인데 보컬이 노래를 하고 나서 뭐 연주만 계속 흘러나오는 경우를 방금처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컬이 이 곡에 대해서 노래를 해석해서 그 가사를 얘기하듯이 자기가 자기만의 그 악기로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지금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 안에서 멜로디를 만들어서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재즈 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 라이브 재즈 공연을 보러 가셨을 때 악기 솔로가 끝나면 큰 박수를 주시면은 굉장히 저 사람 되게 재즈 깊게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서 재즈 공연 많이 하니까 많이 찾아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